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진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중대형 차를 대중화시킨 대표 차량입니다. 기아 K7 2.4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이 차 연식은 2015년 7월식입니다. 키로수는 10만 키로대였고요. 휘발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신차 금액은 3,417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1,37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K7 모델입니다. 시장님, 네? 딱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저는 이 차 잘 알죠. 이 차가 출시됐을 때 기아 자동차 주식이 폭등했어요. 그만큼 이제 네,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나온 K 시리즈 중에 첫 선발주자죠. 이 차가 이제 K7이면 그랜저급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K5하고 소나타하고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네. 근데 상당히 큰 차예요. 네. 그만큼 디자인을 좀 뭐랄까요, 젊은 취향, 그 다음에 작아 보이게 만든. 네, 구매 주력층이 좀 젊어요.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층들이 요 K7이 나오면서 나도 그랜저 아빠처럼 느꼈는데 탈 수 있겠네? 네, 라고 맞아요. 생각할 차예요.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차는 또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예요. 네.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차량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없어도 못 파는 차량이죠. 네. 또한 이 차는 저희가 다 보증이 되는 차량이에요. 네. 네, 저희가 3개월 5,000km 엔진 미션 보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가 또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요? 전면 부분입니다. 시장님, 딱 전면 딱 느낌 어떠세요? 일단은 어떤 드라마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대표님? 어떤가요? 이병헌. 아이리스의 이병헌이 끌고 나온 차입니다. 앞모습은 네? 국내 차보다는 약간 유럽차 느낌이 많이 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약간 아우디 느낌이 많이 난다는 평이 있었죠. 맞아요. 그것도 있지만 이 앞에 그릴 같은 경우에는 제규어 느낌이에요. 이 모양 그러네요. 자체도 제규어 네. 느낌이고. 맞아요, 맞아요. 앞에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BMW 느낌도 살짝 나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각이 있죠. 네. 네, 각이 좀 살아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각이 있다 보니까 왠지 작아 보여. 저는 더 젊어 보이고 스포티한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 네. 일단 너무 예뻐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휠 자체는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되게 좋아하는 휠이에요. 그리고 휠이 굉장히 깨끗하네요. 깨끗해요. 흠집 4개 다 없고요. 앞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 상태 한 60% 정도 남아있고 뒤에는 한 40%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휠 너무 깨끗하고 외관은 뭐 흠잡을 게 전혀 없는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이야 약간 무난해 보이지만 사실 이 차가 출시됐을 때 그 중고차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요? 디자인이 너무 이쁘다고. 1등 먹은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런 에어벤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엣지 있게 잘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휠과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도 백미러도 투톤으로 되어 있고 네. 손잡이도 보시면은 크롬이 여기만 네. 딱 엣지 있게 들어가 있어요. 선팅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프레스티지 자세는 몰라도 옵션이 굉장히 많네요. 뒷모습입니다. 시장님 딱 보시니까 어떠세요? 뒷모습. 일단은 굉장히 앞에는 좀 이렇게 날카롭고 이렇게 돼 있다면은 요 뒤에는 약간 좀 빵빵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느낌도 있고 저는 앞에는 굉장히 좀 화려한 반면에 뒤에는 그냥 무난하다. 네, 무난하게 좀 뺐다. 특별하게 뭐 어떤 포인트를 준 것도 없고 그냥 무난하게 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한번 트렁크 열어볼게요. 네. 짜자잔. 와우. 와, 굉장히 진짜 넓네요. 그러니까 그랜저하고 K7은 정말 넓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네시스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그쵸. 아까 제네시스보다. 네네네, 맞아요. 그건 훨씬 넓은 것 같아요. 일단 깊어요. 여기도 심지어 깊어요. 예, 깊고, 안쪽도 깊고 넓고. 넓고 네. 골프백 2개, 3개는 그냥 무난히. 네. 3개까지 무난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등치 한 3명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일단 외관은 볼 거 없이 깨끗합니다. 네, 외관은 정말 깨끗하고요. 그리고 흰색이다 보니까 더 관리하기가 더 쉬울 것 같기도 하고. 네. K7 같은 경우에도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네.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디자인이 구형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질리지도 않고. 맞습니다. 한번 타보시죠. 네. 제가 실내에 탔는데요. 굉장히 넓네요. 그리고 이 선루프 있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일단 흰색의 선루프, 그리고 등급이 프레스티지 등급이니까 워낙 뭐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게 고급지게 우드를 써가지고 포인트를 잘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는 정말 굉장히 깨끗하네요. 이 차의 엔진을 열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맞습니다. 단순 교환도 없는 차량입니다. 에이스 보증 기간은 끝났지만 저희가 엔진 미션에 한해서는
3개월 5,000km 에스 보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GDI 엔진이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GDI 엔진 영구 수리 보증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조사에서요. 너무 깨끗해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연흡기 2359cc 엔진을 탑재하였고요. 201마력에 25.5토크 전륜구동 방식입니다. 자동 6단 미션의 복합 연비는 11.3km입니다. 제가 실내에 탔습니다. 일단은 프레스티지급이다 보니까 옵션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거를 딱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가 있고 핸들 이 틸팅이 전동이에요. 전동 틸팅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후측방 경고등이 들어가 있어요. 와, 후측방 경고등이 들어가 있다는 거. 열선이나 통풍 들어가 있고 오토홀드 전자 파킹 브레이크. 와, 드라이브 모드까지. 우드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깨끗합니다. 여기 시드 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오디오, 시계. 후방 카메라 한번 볼까요?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딱 했더니 백미러가 뒤로 이렇게 살짝 내려가네요. 이런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패스 루미너나 블랙박스 2채널 되어 있고요. 파노라마 선등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자율주행 빼고 HUD 빼고 어라운드 빼고는 거의 다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동이고요.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도 너무너무 깨끗하고. 시장님 뒤에 공간 어떠십니까? 일단 뒤에 공간 굉장히 넓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우드톤이 들어간 걸 별로 좋아하질 않거든요. 근데 적절하게 고급스럽게 잘 썼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뒷좌석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높이도 굉장히 높은 게 제가 지금 다리를 퍽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세요. 지금 다리 피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높아요. 시트에 찢어짐이나 뭐 울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네. 천장에 오염도 없고요. 네. 제가 실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7이나 그랜저를 타시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맞아요. 좋습니다. 예. 패밀리카로도 괜찮고 출퇴근용으로도 연비 괜찮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가성비도 지금 너무 좋고요. 일단 1300만원대에서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쓸만한 차 사기가 정말 쉽지만은 않습니다. 맞아요. 중고차 시장을 다 돌아보셔도 이렇게 이제 어떤 3박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옵션, 네. 가격, 그 다음에 사고 유무,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요, 뭐 정비 상태? 이런 거 뭐 다 갖추고 있는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네, 물론 K7을 2,000만 원 정도 주시면 굉장히 좋은 차를 사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고차를 2,000만 원씩이나 주고 사기에는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첫 차로 구매하기가 딱 좋은 차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등치 좀 있으신, 네. 이제 사회 이제 초년생 취업 막 해가지고 차가 필요한데 등치가 있다 보니까 좀 준대형 크기를 원한다. 네. 근데 그랜저 HG는 약간 중후하다면 그러면 K7으로 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도 많이 찾긴 하시거든요. 사실 특히 남자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디자인이 이 K7 같은 경우는 좀 차체가 크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되게 많이 찾으시긴 하는데 디자인 면으로는 여자들도 되게 이쁘다고 생각하는 디자인. 젊은 층에서 사실 K5가 양카에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K5를 탔던 분들이 또 K7 많이 타거든요. 네네.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국산차. 정말 디자인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잘 만든 거예요. 맞아요. 네, 정말 좋습니다. 정말 잘 나가고 승차감 좋고 옵션 좋고요. 통풍을 틀어놨냐? 계속 엉덩이가 추운 거야. 운전하기는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운전하기는 굉장히 편하고. 네. 좋아요. 일단은. 맞습니다. 승차감 뭐 너무 좋고요. 옵션이 좋은 거를 탔다가 옵션이 없는 거 타잖아요? 불편해요. 네. 맞아요. 네, 진짜로. 제가 포르테를 끌다가 이제 그 티브리로 바꿨는데 포르테에는 사실 열선, 그러니까 핸들 열선이 없었는데 티브리를 딱 사니까 핸들 열선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죠. 처음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좋게 있다 없으면 너무 불편하고 없다 있으면 더 좋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옵션이 되게 많이 풍부하니까 네, 첫 차로도 괜찮고 가성비도 좋고 옵션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통풍도 있고 네 너무 좋아요. 사실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통풍이 없는 차들이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국산차들이 정말 옵션 좋은 겁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K7 2.4 프레스티지 모델을 보셨는데요. 시장님, 네. 이 차의 장점을 총평해 주시죠. 네, 오늘 이 차의 총평은 기아 자동차의 부활을 일으킨 차로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이 팔렸죠. 주식이 아주 폭등했었어요. 또한 이병헌, 예. 아이리스. 예, 아이리스에 나와가지고 또 굉장한 판매량을 또 이뤘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디자인이 뒤처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구형이라는 느낌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질리지도 않고요. 저는 젊은 감성의 중대형 차로 하겠습니다. 괜찮네요. 정말 젊은 감성들, 그러니까 스포티합니다. 네. 정말 뭐 좀 저도 좀 나이가 조금 있지만
저도 사실은 이렇게 젊은 차를 좀 타고 싶어요. 오. 왜냐면 나이 들어 보인 차보다는 이렇게 젊어 보인 차가 좀 더. 네,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바꾸시죠. 예.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할부는 은행금리로 맞춰드리고요, 더 저렴한 것도 저희가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차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종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탁송 출고 요청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영상통화로 차량 실무 점검 및 공업사 점검까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거리가 멀거나 시간 여유가 안 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